할렐루야, 지상명령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 성령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시면 임하시며 주께 소망
我们一同献上赞美，主吩咐我必听，主吩咐我必听从，勇敢顺服向前行。若不是你的旨意，你旨意所在之处，勇敢顺服向前行。若不是你的旨意，我甘心静默等候。无论我往何处去，只愿听从主旨意。哦，主啊，求引导我脚步。你旨意所在之处，我愿意跟随前往，我愿意顺从你的旨意生活。求主使用这软弱的灵魂，为了主的国和善美旨意。哦，主啊，求引导我脚步。你旨意所在之处，我愿意跟随前往，我愿意顺从你的旨意生活。求主使用这软弱的灵魂，为了主的国和善美旨意。哦，主啊，求引导我脚步。主吩咐我必听从，若不是你的旨意，我甘心静默等候。无论我往何处去，只愿听从主旨意。哦，主啊，求引导我脚步。你旨意所在之处，我愿意跟随前往，我愿意顺从你的旨意生活。求主使用这软弱的灵魂，为了主的国和善美旨意。你旨意所在之处，我愿意跟随前往，我愿意顺从你的旨意生活。求主使用这软弱的灵魂，为了主的国和善美旨意。哦，主啊，求引导我脚步。哦，主啊，求引导我脚步。一同告白使徒信经，开始今天的代理祷告会。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
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的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回归天做悔改祷告。사랑의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오늘하루도이렇게주앞에나와기도할수있도록은혜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아버지하나님또오늘한날도이렇게우리아버지께사랑을 깨달으며그사랑앞에감사하며또아버지앞에사랑의고백을드리며하루행복하게지내다가이시간또이다니엘철하를기억하여서아버지앞에또기도합니다우리의중심의기도가아버지앞에상달되기원합니다이기도가상달되기에혹여라도아버지앞에온전하지못했던모습들하루를살면서우리의뜻대로또우리육신이원하는대로산것이있지않아하나하나깨닫게하여주옵소서내생각이내보는눈이내듣는귀가또내말하는말속에얼마만큼아버지의영광을드러냈는지또아버지께서기뻐하셨는지아니면하나하나우리중심들을돌아보며아버지의기뻐하심이되지못한분야가있다면깨닫게하시고생각나게하시고성령의도우심가운데우리의마음에있는이런죄성들또죄악의모습들아버지하나하나깨달아이시간도철저히회개할수있는은혜가임하게하여주옵소서그리하여서성령의귀한시간아버지앞에또나와서기도하옵나니우리의기도가한마디땅에떨어지지아니하고아버지께서받으신이러한중심의기도가되어야되겠습니다아버지우리의허물되고또부족했던모든모습들용서하여주시옵소서감사를드리옵고우리주예수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做击退妨碍势力的祷告。사랑의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이시간도아버지께서는우리에게항상좋은것만주셨고어떻게든지자녀들이진리안에서행할때아버지께서는너무나도기뻐하시고기뻐하셔서항상우리에게필요한대로구하는대로또믿고구하는대로또아버지앞에합당할때아버지께서는우리의들으심을다듣고또무엇이든지구하는바를주신다말씀하시고약속하셨나이다그러나우리가아버지앞에이시간기도할때중심으로기도하고싶지만또어둠에방해하는것들육신의생각을통해서피곤한세력들잡념또졸음의세력들틈타지못하도록아버지여모든원수막이방해하는것들물쳐주옵소서아버지여주변을통하여방해하는어둠의세력들물쳐주옵시고아버지하나님공중곳에남은악한영들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다물쳐주시기를원합니다아버지우리의생각도우리의마음도오직성령의말하게하심을따라성령님과하나되게하시고찬양할때도기도할때도중심으로아버지께연락되어지는그러한찬양과기도가되어야되겠사옵나니모든곳곳의어둠의세력들아버지여물리쳐주시옵소서감사를드리옵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감사기도드리시겠습니다사랑의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오늘도지켜주시고이렇게귀한다니엘철의시간을또우리마음가운데사모함으로기억하여서또이자리에또아버지하나님이아버지하나님무릎을꿇고아버지이름을부르며또주님의이름으로구하는이시간이되게하심에감사합니다이렇게우리를자녀삼아주시고또아버지하나님많은분야속에서이땅의헛된걸위해서헛된영광을구하며살아가는이들이얼마나많은지요자신이옳다고또이생의자랑속에서또안목의정욕을쫓아서육신의정욕에또아버지지고또아버지그렇게살아가면서도인생이어디서와서무엇을하다가어디로가는지를알지못한그러한상황속에살지만우리사랑하는성도님들말씀을통하여우리가어디서와서무엇을하다가어디로가는지또천국과지옥이있음을이렇게알고참된가치있는삶을살수있도록지켜주시고함께하심에감사합니다또이재단의생명의말씀으로늘풍성한은혜를부어주시고특별히이다니엘철학이있어서하루하루매분매초아버지앞에이렇게기도하며부족한모습또아버지의잘못된모습은아버지앞에기도할때아버지께서는또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재단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천사를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름다운 향을 받아 아버지 보좌 앞 금단에 또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주님이 되고 찬양하겠습니다. 许多人们不认识真理，就这样从主身旁错过。 但是我遇见的主，他就是真爱，是真理，是盼望。我喜爱主耶稣。 就像彼得宣告爱主耶稣一样，我也宣告我爱主耶稣。劳苦担重担的人都来到他这里，他就要让你们得安息。 只有他才是生命，是祝福的路。他常常进入我里面。我喜爱主耶稣。 就像彼得宣告爱主耶稣一样，我也宣告我爱主耶稣。你只要来，就会找到真正幸福。请赶快来与主耶稣见面。 如果你因他得到了真正的平安，就会与我一同宣告：我喜爱主耶稣。我们一同以幸福的心，主耶稣，我们爱你。我喜爱主耶稣。 就像彼得宣告爱主耶稣一样，我也宣告我爱主耶稣。弟兄姐妹们，就会找到真正幸福。请赶快来与主耶稣见面。 如果你因他得到了真正的平安，就会与我一同宣告：我喜爱主耶稣，我喜爱主耶稣。 就像彼得宣告爱主耶稣一样，我也宣告我爱主耶稣。我们一同唱：快快一同去往天国，快快一同去往天国，快快收起眼角泪水。 馨香四溢，百花齐放，快快一同去往天国。弯弯曲曲，高高山岗，越过那信心山岗，我们恩主精心预备，快快一同去往天国。
恩主为了我们精心的预备，赐给我们真生命。我们紧紧抓住主的手，快快一同去往天国。我们一同手拉着手向前行，其奋力向前，生命水江河流淌之处，快快一同去往天国。天上恩门已经敞开，祝福天上恩门所赐我们灵魂主的祝福，溢满的主的祝福。恩主为了我们精心的预备，赐给我们真生命。我们紧紧抓住主的手，快快一同去往天国。你真是好，你真是好，你是我的喜乐，我必会帮助你，我必要与你同在。愿你快来，我的儿啊，投入到我的怀中。恩主伸开臂呼召我，哈利路哈利路亚。恩主为了我们精心的预备，赐给我们真生命。我们紧紧抓住主的手，快快一同去往天国。山谷中百合花，圣徒们仰望那天国，我们的家。闪烁在荣耀中的十二珍珠门，是为我们预备好的新耶路撒冷。世上的生活虽然艰难，就像过了一夜转眼间，永远无穷新天新地。和平的世界，那将是我要去的真正故乡。听到了传来的大号筒声音，在空中出现了新郎主耶稣。我等待的青年婚宴，幸福的日子，今天终于敞开了天上恩门。圣徒们，我们一起乘坐那白云，圣灵大风刮过来，把我接上天。天君天使吹响号筒，欢迎我来到。哈利路亚，等待了今日这一刻。抬头仰望，看见天空，新郎主耶稣展开那双臂，出现在空中。用着信心、盼望和爱打好绳索，穿上洁白圣礼衣，升上天空。天君天使站在左右，做我的伴娘。前后有天上军兵维护着我，手里拿着主赐给的洁白石头，穿上洁白圣衣，升上天国。世上啊，再见吧，我要升上天。七年患难来临之前，我已升上天，将结束这世上的所有痛苦。最后的胜利是升上天。世上啊，再见吧，我要升上天。七年患难来临之前，我已升上天，将结束这世上的所有痛苦。最后的胜利是升上天。我们是否充满这样的盼望呢？我们为自己得到变化，为得到圣洁，能够拥入主的怀中。我们带着自己的心愿，喊主一声做祷告。사랑의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너무나도좋으신주님우리의신랑이되어주셔서허물많고너무나도죄악에아버지하나님빠져서영영죽을수밖에없었던저희들이었나이다그런데우리주님께서자신의생명을아낌없이내어주심으로인하여서이렇게하나님을아버지라부를수있는자녀들이되었나이다얼마나 감사한지요또한우리를위해서천국을예비해주시고우리주님께서는지금도우리의영혼들이아버지의나라에서함께하는그날까지아무것도잡수시
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이루시며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여서 늘 주시고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렇게 진리로 하나하나 깨달아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천국 참으로 우리가 어찌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겠나이까. 그러나 이 재단에 와서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귀한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풀어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이 성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 목자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구체적이며 이렇게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러하게 이런 우리 아버지의 천국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믿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이 수고로운 삶 가운데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훗날에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길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립고 그리워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곱고 고우셨던 우리 주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우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신부가 내 신부로서 이러한 오라버지 아니 신부로서 우리 주님께 좀 나에게 이 신부의 자격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오라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우리 신부의 아름답고 깨끗하신 신랑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령의 오라버지와 더 간절해야 되겠나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오라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강구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쳐서도 주를 위하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아버지 영혼들을 위함이라 고백하시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까닥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여 배설문과 같이 여긴 걸 볼 수가 있나이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우리 아버지의 책 가운데로 아버지는 이렇게 하니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걸 부러보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 아버지의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그 온전한 아버지 온영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 속에 이 아버지의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과 또한 진리의 마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체 속에 있는 속성들로 인하여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며 변화되게 하여서 처절하게 싸웠던 걸 볼 수가 있나이다. 만물에 찍기만 도 못하다고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며 나아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보았나이다. 아버지여 이것이 나이다. 정녕 우리에게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변화되어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죄를 짓지 마세요 하시며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정녕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니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랑장의 말씀과 또 오라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여 같은 오라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오라버지 하나님 자신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늘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발견됨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행복해하며 달려가셨는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성결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어찌 나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 성결의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의 깊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근본의 악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버지 이것쯤이야 했던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재성들과 또 이 생각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 하나하나를 발견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알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듣지 말아야 할 곳에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리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기로 원합니다.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기로 원하나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 아버지의 상대를 존중해주며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문의 곳곳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할 때는 행함에
선봉이다 말씀하시고 겸손한 거는 총기의 앞잡이가 된다 말씀하시나이다. 이렇게 겸손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고 우리 목자님의 삶이 그리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자신보다도 또한 오라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낮게 여기며 모든 걸 오라버지 하나님의 항상 어린 소자랄지라도 어린아이에 맞춰서 오라버지와 존중하며 항상 오라버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 같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수록 하늘보다 더 높고 강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비하며 너무나도 자신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일도 그리하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이다. 그렇게 까닭에 이런 걸 깨닫기 까닭에 이 세상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틀이나 이론의 틀들을 결코 앞세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청령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낮아진 마음이 되며 상대의 티나 허물을 보려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럴 때 얼마나 그 상대가 잘못됐다 틀렸다 하며 그걸 아버지의 티로 또 아버지의 그 티와 허물들을 또 수군수군하며 이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돼야 하는데 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좋은 점은 자기 것으로 삼기에 더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선한 마음을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정령 오라버지 하나님을 사람은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혹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서 능히 오라버지 하나님의 상대에 대해서 이건 진리니까 진리대로 하지 아니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때로는 오라버지 하나님 무례히 행함으로 인하여 상대가 받지 못함으로 힘들어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지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거는 겸손치 못한 이러한 오라버지 하나님의 교만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로 원하나이다. 또 상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목자님께 말씀하셨나이다. 상대가 심히 잘못하고 교회에 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함부로 지적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지적했을 때 상대가 눈치를 보고 또 상대가 힘이 빠지고 오히려 낙심하여 또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도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겸손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가기로 원하나이다. 겸손히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입게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 겸손한 사람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또한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이라 합니다. 때로는 오라버지 하나님이란 몸 속에서 우리가 오라버지 하나님이 내가 충만하니 또한 아버지가 충만하지 못한 이들에게 또 가르친다 하여서 지적으로 나온다면 상황 어떤 이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뭘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오라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철저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철저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받고 행복을 함께할 수 있기 까닭에 솜털과 같아서 어떠한 것이라도 포용해 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어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면 할수록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하시옵나니 이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분 매체로 자신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진정 그 말이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 자동으로 배워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무리 지식 있고 또한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영적으로 체험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식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여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중간에 무례하게 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청령이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명심하기로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아는 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깨달은 걸로 인하여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못하고
못하고 무시하며 상대의 말이 내 기준에서 옳지 않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또 깨우쳐진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틀렸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하여서 가르치러 가고 지적하고 책망을 쉽게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 같은 마음이 어찌 선하다 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겸손하다 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를 철저히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대가 명백히 틀린 경우에는 불편한 감정 없이 상대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때로는 대신하여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이뤄가고 이러한 아버지의 정녕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기이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누군가가 지적이나 또 고면을 해준다며 정령의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아버지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또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친히 본을 보이시며 아버지 어린 소자랄지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떡하든지 소중히 여겨주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직분이 낮은 사람이 지적한다 해도 기분 상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의 범사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성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성김을 바꾸지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도 죄정은 신입의 말씀 때도 말씀하셨나이다. 정령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에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만민의 성도님들의 죄정들을 기이 여기 까닭에 섬기기를 즐겨하기에 그 섬김이 마땅히 섬기한다 이와 마음이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말씀하시나이다. 냉수 한 그릇을 준신다 섬긴다 해도 그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를 하며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버지 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 이 냉수로 섬김을 받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봅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있지 않냐 돌아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습들을 철저히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겸손한 사람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무엇을 한달지라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 아버지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가 아버지 앞에 행함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서 늘 겸비한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겸손한 사람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이 되어지는지 하나하나 깨달아보나이다. 정령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까닭에 그렇다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한 입으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저희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도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점검해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말을 내지 아니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익한 말이 무엇이겠나이까 거짓말이요 또 동문서답하는 것이요 농담이나 또 세상의 유행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는 것이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구체적이면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셨나이다. 명심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불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 아버지 말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체가 아버지께서는 육체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숨기려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하나 돌아보게 없어서 때로는 세상에 이 아버지 유행어나 또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농담이랄지라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농담 자체도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우리 아버지 진리가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런 세상의 유행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누추하고 무익한 말이라 말씀하십니다. 농담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농담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러한 무익한 모습들 하나하나 깨달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둔수에 넘치는 말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진 경우에 분수에 넘치는 말들을 쉽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겸손하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서는 늘 아버지여 분수에 넘치는 말이 결코 나올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말로는 판단하는 말이요 정죄하는 말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내가 안다여서 내가 맞다여서 쉽게 말을 내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판단이 될 수 있고, 오직 판단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저 사람은 저래 저의 외모를 보고도 아버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와 같이 아버지 쉽게 말을 내며 그것이 판단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니 대부분이 판단이요 또 아버지의 정죄하는 말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이나 비방하는 것, 또 불평이나 불만, 원망의 말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낸다면 우리가 예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어찌 안길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 선한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적인 얼음이 왔다고 해서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한다면 어찌하오리까. 정령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구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환경 탓이나 누군가를 원망해서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매히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을 이룰 때도 마음이 겸손하여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도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도 오직이요 아멘만 있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태로운 이러한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뜻이라면 가셨고 멈추라면 멈추셨고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감사하며 순종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 목자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아버지 항상 아버지 뜻에 첫째로 순종하시며 전부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사랑하는 목자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우리 아버지라 분수에 넘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이런 말이 있지 않냐나, 나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니 못하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못하고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순종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한다며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합당하다 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어떤 일을 맡기면 불만스러워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한테 저걸 주고 왜 나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주지 않는가, 여 같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아 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아가 불평의 말을 내고 감사치 못하는 말을 낸다면 이 또한도 분수에 넘치는 말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함에 있어서도 혹여 나는 이것만큼은 못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 안 되고 저건 하고 싶다, 이러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여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냐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워 보이는 무슨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긍정적인 고백을 습관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부정적인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에 비참했던 결과는 열정탕금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으로 행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정령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수에 넘치 않고 무익하지 않고 또 범사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아버지 긍정적인 고백의 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이루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온유는 사랑장과 팔복과 성령과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요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온유의 마음을 이루는 데서 또 이 땅에서도 이 온유의 마음을 이룰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장대하게 이룰 수가 있겠나이까.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말을 예쁘게 한다 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육으로 부드럽고 온화한다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온유하다 한다 말씀하지 않았나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함은 어떠한 걸림이나 혈기 서운함 불편함이 없는 마음이라 였습니다. 주여 여 같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 나라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고 있는지요 이런 마음들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감싸주는 마음이라 였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런 온유와 마음을 이루기로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할지라도 마음에서 손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이 마음이 믿음의 선진들 스데반 집사님과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모세 선지자님 또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는지 목자님의 삶이 어떠하셨는지요 늘 이와 같은 삶을 사셨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여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의 영적인 원인은 반드시 덕이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은 것이 덕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아버지 덕을 이루는 행함들로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양이나 온전한 몸의 행신과도 관련이 있다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야 하고 헛된 말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셨나이다.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과 부드러운 표정 더더욱 일꾼 만민의 이 성결의 말씀을 전한 일꾼들이라며 이러한 아버지와 단장한 애매와 반듯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림거리와 복장과 또 부드러운 이러한 표정까지도 우리 아버지를 갖춰야 된다 말씀하셨나이다. 마음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도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합당히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잘 갖춰진 인격으로 남을 다스릴 수 있다 말씀하셨나이다. 이러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덕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덕을 겸비한 온유함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여 또한 종이 되어지기로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 어떤 직이나 또 이치와 그러한 힘으로 정복시키는 것이 아니오라 바르게 갖춰진 말과 행동으로 또 본이 되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덕의 마음이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란 도덕이나 범죄를 지키지 않고 행하는 것 학대의 말로 인해 상대가 고통을 받지 않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녁에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학대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적인 학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버지 상대를 고통스럽게 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상사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하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갑질이라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혹여라도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있지 않냐는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신적인 학대라 말씀하시나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며 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약정한 사도 바울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실종하면 내가 실종하지 않냐고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회방케 하면 자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헬라님이면 헬라인답게 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요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과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굴 표정 하나라도 마음의 따뜻함으로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인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되겠나이다. 소인배의 모습은 어떤지요 메사의 순간의 감정을 못 이고 요동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말씀하셨나이다. 소인배의 모습이라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신심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니 또 변론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러한 소인배의 모습들 자신의 악한 모습이나 허물은 발견하지 않으며 설사 발견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인배의 모습이요 또 나아가 변명을 하며 버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인배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혈기를 잘 낸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덕이 없어서 두루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작은 마음이 아니오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인의 마음을 이뤄가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인은 첫째 겸손하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오라바다는 말씀은 성령이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면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섬기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꿈을 통해
위해서라도 기도 중에 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되는 사람의 오라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은 항상 오라버지 하나님 선하고 덕이 있다였습니다. 이와 같은 오라버지 하나님의 대인의 마음을 이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시고 오라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여하튼 성령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성령 이런 마음들을 이루어서 더 큰 마음 대인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더 아버지 나라 유익되는 그러한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앞에 더 합당한 자로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应当传此喜信，只要有人之地，只要有人之心，只要有人引起，弟兄应当引情，传此喜乐信息。保惠师引亲来，保惠师引亲来，保惠师引亲来，主的应许可信。 圣灵已经降临，只要有人之地，应当传此消息。宝会师已经来，请看万王之王，带有启示大光，所有属灵囚犯都得完全释放，现今空虚监房。 无不凯歌高唱，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主的应许可信，圣灵已经降临，只要有人之地，应当传此消息，宝会师已经来。 无限神圣爱疼，我口有何能耐？向着流浪的人，说你无比大爱，我真是个罪身，怎能活你心怀？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主的应许可信，圣灵已经降临。 只要有人之地，应当传此消息。宝会师已经来，请看万王之王，带有启示之光，所有属灵囚犯都得完全释放。现今空虚监房，无不凯歌高唱。 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主的应许可信，圣灵已经降临，只要有人之地，应当传此消息，宝会师已经来。 无限神圣爱疼，我口有何能耐？向着流浪的人，说你无比大爱。我真是个罪身，怎能活你心怀？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宝会师已经来。主的应许可信。 圣灵已经降临，只要有人之地，应当传此消息。宝会师已经来，真理的圣灵之火降下来，点燃我的灵魂。我要离弃暧昧之事，一心一意跟随主。 圣真理的圣灵之火降下来，
点燃我的灵魂。我要行在光明中，效法我的主。我要被圣灵充满，成为神的光明之子，要成为世上的火焰，熊熊燃烧。我要被圣灵充满，成为神的光明之子，要成为世上的火焰，熊熊燃烧。求父赐下全能，求父赐下全能，求父赐下全能，全能，求父赐下全能，求父赐下全能，求父赐下全能，全能。我们为得到圣灵充满，喊主一声做祷告。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이시간도사모합니다아버지하나님의성령의불로우리모든심령심령들에게성령의충만함을더여주옵소서성령의충만함을더여주시기로나나이다이시간사모하여이자리에왔었고또우리가이단일차라사모하여참석하였나이다주여이시간도우리모두에게성령의불이막여여주옵소서우리각자의심령심령마다성령의불로충만함을더여주시기로나합니다아버지여도와주옵소서이시간부르짖어기도할수있는은혜와능력을더여주시기로원합니다아버지여우리가기도할때너희가믿고기도하며내가응답하리라말씀하셨고내이름으로무엇을구하든지내가시행해주리라말씀하신아버지하나님아버지하나님의시간도부르짖는강구가더능력을받아아버지하나님이여더아버지와성령님과교통을유래되겠나이다성령의말하게하심을따라성령님과하나되어서더깊이있는기도를올려지기로원하나이다주여이시간도불같은성령의충만함을더여주옵소서주여이시간도아버지하나님이여우리의심령에성령의불이막여주옵소서아버지여사모하나이다사모하나이다아버지여순전의마가의다락방에불에가갈라진여같은성령의역사로이시간충만하기로원하나이다주여원장님께서이렇게성령에충만한다녀불이에기도의불이꺼지지않는이란우라바다람의다녀차려요우리원장님의원하바다람의인도의신의이란우라바다람의성령의역사가곳곳마다지성전전세계또한우라바다람의기도하는모든처소처소마다성령의불로충만함을안겨여주시기로나나이다주여우리가불같이기도할때각종방언들이터지게하시고더유창한방언과기도가어렵고있는것이아니라기도의은혜가임하여서우리의모든마음에더성령의불이임하여서땀흘려불같이기도할수있는은혜와능력이막이로나나이다아버지우리가응시전기도가아니라기도를할때힘쓰고해서더욱간절히기도함으로말미암아기도의능력을받아서아버지하나님이여더욱더영창이채말하기로나나이다주여우리에게성령의나타남을주심은유익하게하려함이라말씀하셨나이다아버지여우리에게지혜의말씀을허락하시고지식의말씀을허락하여주옵시고또한우라바다하나님의믿음의능력을허락하시고병고치는능력도우라바다하나님허락하시며또한우라바다하나님의능력행함으로아버지하나님과성령에충만하고마음의변화를이루어아버지의마음을닮아간만큼이와같아성령의우라바다하나님은사들로우라바다하나님충만이막이로나나이다아버지하나님의영등분별한능력도돌아가시고아버지하나님의방언의통역도우라바다하나님여랑하게은사에대해서말씀하셨나이다주여오늘도사모하게다내원해정의원하는분일때도얼마나간절한마음으로아버지여아버지여이름을부를때마다얼마나감동감화로또한우라바다하며충만함으로기도하였나이까오늘도오늘도오늘도곳곳마다우리에게와같은우라바다하며성령의충만함을더하시기원합니다연약한자가있습니까질병있는자가있습니까아버지여가난한자가있습니까오늘도우리가기도할때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물어받으라냐.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조절된다 말씀하셨나이다. 영으로 비록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 같은 역사로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해준다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역사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기도하기로 원하나이다. 성령의 말하계신 따라 중심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들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만민의 성도들 매일매일 기도시지 않냐고 이와 같이 간구합나니 이제는 원하마지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오라. 매일매일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받는 이란 중심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더 있기로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분야가 있습니까?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여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있기로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런 우라바자란 믿음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나이다. 믿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또한 아버지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받기로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기로 하며 또한 우라바자 하나님이여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로 원합니다. 아버지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기로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권세도 더니기로 원하나이다. 종이나이다 종이나이다. 이대로 영혼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러게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더 울보자 올리는 주여 불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마유랄라마야라.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다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방언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방언도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청한 방언들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이케라베라벨 라이월살라라마 나라르사르마라마라마 코라메마마 오열레서로라마마 여러베르바라바 열라 오마마리노나나야리마마 나콜레서로라마마르메라마 열리열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천국을 느낄 수 있나이다. 아무리 현실은 막막하고 사방에 우베싸움이 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며 아버지여 영으로 몸의 행세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얼마나 삶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더 넓을 수가 있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 느끼러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루야라라마라야라 네나오노마라마라마 외마마여베마야 오얄레사라라라 요라마라바라바야부열라. 아버지여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계시는 성령 아버지여 오늘도 사모하고 사모하기도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오 우리의 심령에 어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요 열악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험난이도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으로도 구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할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변화도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에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때 얼마나 이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하고 심령 천국을 이루지 아니하겠는지요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해주심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 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니 물과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한다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이여 장래일까지라도 알려준다 말씀하셨나이다 험난이 오늘도 우리가 은이 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가난한지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 왜 믿음의 성장이 도저히 되는지 이 시간도 우리가 얼마만큼의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 돌아보기로 원하나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이라 바라바라바 날라스코르마 라리아라마라마 오마야 날라리가라바라마 일라레스코르마 마이카메야라 날라리스카라마 이카루아바 메이마라마라마라마 오알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우리 마음 가득 채우시나이다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며만을 줄 것이라였나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말씀하시며 아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의
세월에마다 하나님여 재성류도 부릴 수가 있고 태울 수가 있고 연약한 질병들도 태워지는 걸 볼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너희란 우라부단한 마음들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예수께로 원하나이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라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성령의 불로 역사여 주셨사옵나니 아버지여 감사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광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상 찬양 드리겠습니다. 主所走过的道路，我也愿跟随。彰显天父真正的旨意，直到进入这荣耀天国。我时常恳切祈求，完全成就父的旨意，彰显主所赐的全能，唤醒了众多灵魂，我亲爱的主啊，我亲爱的阿巴父啊，我所行的一切事都是由主带领成就的。主所走过的道路，我也愿跟随。彰显天父真正的旨意，直到进入这荣耀天国。我时常恳切祈求，完全成就父的旨意，彰显主所赐的全能，唤醒了众多灵魂。我亲爱的主啊，我亲爱的阿巴父啊，我所行的一切事都是由主带领成就。自从走上这条路，我从来不曾后悔。慈爱的阿巴父所彰显，奇妙的旨意，引领无数的灵魂进入父的国度，父慈爱所结的果子，尽显父神的荣耀。我亲爱的主啊，
我亲爱的阿爸父啊，我所行的一切事都是由主带领成就。自从走上这条路，我从来不曾后悔。慈爱的阿巴父所彰显奇妙的旨意，我们为亲爱的主人牧师一同做祷告，喊主一声，我们一同来做祷告。아버지께서원하시는영혼구원의뜻과섭리하심을또한죄로간영하니마지막때어둠들을깨뜨리며아버지의찬빛을전하는이제단과이사명을넉넉히감당할수있도록놀라운말씀의권세와함께크신권능으로보장하여주옵소서또한제자들이두루나가전파할새주께서함께역사하사따르는표적으로그말씀을확실히증거하였던것처럼또한이제단에나타나신크고놀라운권능으로아버지의보장하시는이크신기사와표적으로많은영혼들을깨우며살리며증거하는이진리의말씀성결의복음이참이며아버지의보장하심임을나타내길원하옵나니그러나여오해가풀어지며판단정죄가떠나가고참진실로많은사람들의마음이열리며참구원과생명은물론이며아버지원하시고바라시는참성결의길로배우며함께나아가는많은주의종들과성도들로변화시켜갈수있는크신권능에게하여주옵소서권능은하나님께속하였고아버지하나님이보장하지않으시면할수없는일이나이다사람으로이루는것이아니라오직아버지하나님께속하며아버지께서역사하셔만치료와응답도문제해결도이루는데이모든것보장하시며지금까지함께하신아버지감사합니다하지만무엇을이루었다는것이아니라더겸비겸손히오직아버지앞에맡겨기도할뿐이며아버지의뜻을구하며또한아버지께서원하시는깨끗하고정결하고또더성결하며아버지의형상을닮은아름다운아버지또한사랑으로만선으로만이뤄나갈때에더크신권능의역사들로세상을변화시키며오직아버지의영광만을드러내게하여주옵소서이권능이나타날때마다많은사람들을듣고볼때에진정하나님은살아계시구나또한아버지를가르치고또한전하는예수만이구세주이심이참이구나이와같이마음을열어믿는권능의역사가되게하여주옵소서그저치료받고응답받고기뻐하고즐거워하며감사하다인사하는것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을믿으며주님을구세주로영접하는무수한권의역사가있어야겠고많은교인들이많은교회들이성주의종들이진정또하나좁은길을가되힘차게갈수있는힘과능력으로아버지이렇게영혼들을변화시켜나가는심령을변화시키는권능의역사들로함께따라야겠사오니역사하여주옵소서세상에많은병원들이있고의학은발달하며과학은발달하나그러나사람의또한어떤지식으로의학으로도해결하지못할문제가너무나도많습니다그러나아버지하나님께는어떤것도하지못하실것이없으며아버지하나님께는한계가없으신데그러나그한계가없으신아버지하나님그아버지의권능으로마음껏사역하는참종으로더변화되어지며더불같은기도속에그권능을끌어내리는제가되게하여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의살아계신너무나크고넓으신온우주만물을창조하신아버지하나님그권능만을드러내게하시며예수님께서죽은나사로에게나보다나사로에나오라하시니또한그명하심대로죽었던나사로가살아난것처럼죽은자도살리는아버지의크신권능의역사들로그위대하신아버지하나님을선포하길원합니다주님이구세주이심을본바요만진바되도록참믿음갖도록이끌어가길원합니다우리인생들이아버지또한눈으로본바손으로만진바될때믿는유한한그런우리의생각이요사고입니다그러한육신의생각을깨뜨리고마음을열어보이지않으나참으로살아계신아버지하나님을무에소유를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찌 믿게 하겠는지요. 그것은 바로 이런 권능의 역사이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만 역사되어지는 치료와 응답의 역사들로 하나님을 보이는 듯 만진 듯 이루어야겠나이다. 빛이시요 참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에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노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얼마나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고백이던지요. 우리가 죄인들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통하여 보이실 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실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불로 또한 쓰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위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개를 어그러뜨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하늘의 공의에 맞춰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적절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권능을 통하여 참 믿는 이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도 너무나 부족하여 많은 죄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할 때에 어찌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역사가 따르겠는지요. 그러니 진정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변화에 또한 영혼 사랑함으로 더 겸비하고 겸삼으로 나와 아버지의 권능의 종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말로만이 아닌 그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겠사오니 그신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홀로 영광 받도 없어서 이 권능 안에 많은 유기 사람들이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어찌 사람의 손으로 아니 칼로 몸을 찧어서 암을 암덩어리를 치유한 것이 아닌데 어찌 한 번의 기도로 아니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기도로 암이 태워지고 암이 사라졌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그것은 사실인데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데 그럴 때에 이런 권능을 들을 때 볼 때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때에 또한 죽을 병들이 살아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사실인데 진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죄종들과 많은 주님을 인도하는 교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서 권능이 끝나고 치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적절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고 보장하여 주셨는데 지금 내가 보지 않는다 해서 역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들로 나와줘야겠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아버지 열매들로 가득히 임하여 영혼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례해 나가는 많은 크리스천들로 교인들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이 재단과 저의 사명이옵나니 그신 권능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 양떼들을 또 하나보다 떠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시며 그들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권능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랄 곳이 없는 것은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란다면 병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질병 균과 연약함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 없기를 원하온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 하고 혈기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시험할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구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막힌 담을 헐 때에 이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어떠한 이들은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기도 하며 예전에 치료받았는데 또 이렇게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다시 또한 병든 영혼들이 있겠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또한 두 달에 한 번 있는 은사집회 등 권능을 통하여 치료하시는데 응답받지 못하여 안타까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어떠한 죄의 담이 있는지 깨우치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긍휼히 여기시사 어떠한 중한 병이란다 할지라도 불친한 치기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로 이제는 더 변화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날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죄악을 심히 미워하고 싫어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성결한 길로 이룬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어떤 질병 근에서 노임받은 이런 치료의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나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 성도들이 이런 치료와 역사 응답의 역사를 간증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또한 질병이 없으면 더 감사하고 항상 강건하게 지킴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기도하여 해결받는 또한 더 큰 믿음으로 천국을 침례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이 권능을 통하여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만민의 성도들 지구가를 초월하여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기도할 때에 또한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낼 때에 아버지 또한 설교 후 이런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영광을 높아 받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사랑하며 또한 저를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아버지 최종들 일꾼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행한 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없으며 아버지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으로만 항상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재단과 아버지 또한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권능에 마음껏 드러남이며 우리 죄종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그 살아계심과 이제까지 목자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참이요 진실이었는지 또한 영혼들을 위해 생명 다하신 목자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으로 임하여서 크신 권능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 죄종과 또한 제가 해외 집회 등 또한 이 지단에서 증거되어진 이 말씀과 많은 온라인 선교 등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전하고 알릴 때에 깨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선을 찾고 진리를 찾고 참 의로움을 찾아가는 이들은 아버지 참을 진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재단과 함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권능 앞에 권세 있고 부 있고 지식 있는 자란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이며 개개인의 어려움부터 아버지 또한 그들의 교회와 또한 단체의 어려움들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요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온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보옵시서. 시험 하나님 떠나갈 것이며 질병교들이 태움받을 것이며 어떠한 아버지 또한 큰 어려움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님 계실 때 아버지 그들이 당한 자연재해도 재난과 또한 재앙의 일들도 아버지 목자님의 기도로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으며 많은 간증간증들로 넘치는 것을 경험하였나이다. 아버지여 그런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드러나고 나타나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도 아버지 우리 미국 성결의 센터에서도 그런 아버지 큰 태풍이 지나갔으나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지킴받고 보호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위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마음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그 마음에 품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문제가 내 문제요 어떡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까 어떡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까 하시며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당회장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당회장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 없어서 늘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우리 아버지의 행함들로 전 세계 이제 마음껏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일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당회장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창립 때 创立的时候，我们主任牧师就是登山的视频，大家都看到了吧？我去探访的时候，就是感到了圣灵在的帮助。我看着那个视频，我就是不停的流泪。我们主任牧师走的道路。是跟随牧者所走过的道路，是险峻的山，教会，还有就是有很多的事情，
我就是心里感到很抱歉，就是无法与主牧师一同分担的那份负担。我就是以悔改的心看了这个视频，然后我在探访的时候，我们的工人们也是流着眼泪告白。虽然从属肉上看我们就是一个背包，但是呢那个背包就是非常的重。我刚成为主仆的时候，牧者就是在说来到外面直到如今每一天都是我们需要的时间。我们牧者时常都是只以信心，只为凭靠信心所持祝福啊！我们信真幸福。但是却是独自去承担那些其他的负担。我就是看着这个视频啊，我就感受到主牧师是独自在走这条道路，我就感到非常的亏欠和抱歉。但是我们教会的长老们和劝使们当中就是有很多宝贵的工人们，我就想啊，以后我们一同与主牧师分担那个行李，在世界宣教，在教界引导大型聚会，更加彰显父神的全能，我就产生了这样的盼望。我们一同唱这首赞美，想我也要帮助主牧师一同分担这样的心，一同唱赞美。世上所有的民族直到得主的救赎，永远不止息的主耶稣，怀抱主的心肠。现在我们一起来，一生跟随主耶稣。世上所有的生命看到主的荣耀，不断呼召我们的父神成为主的手和脚，来医治世上的人，永远侍奉主耶稣。如水充满洋海一般，世上所有的列邦承认主的荣光，全地充满主的荣耀。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必看到那一天，主的荣光充满在全地，每个人必听到世上全地充满胜利的欢呼，如水充满洋海一般，世上所有的列邦承认主的荣耀，全地充满主的荣耀，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世上所有的生命看到主的荣耀，
不断呼召我们的阿巴父，成为主的手和脚，来医治世上的人，永远侍奉主耶稣。如水充满洋海一般，世上所有的列邦承认主的荣耀，全地充满主的荣耀，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必看到那一天，主的荣光充满在全地，每个人必听到世上全地充满胜利的欢呼。如水充满洋海一般，世上所有的列邦承认主的荣光，全地充满主的荣耀，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如水充满洋海一般。我们为世界宣教一同做祷告。아버지기뻐하시고원하시는또한무수한영혼들을구원하는것또한많은영혼들이구원의생명에이르기를원하시는것이모든것을감당해나가는이제단되게하여주옵소서우리에게는아버지의말씀성결의복음이있고아버지의크고놀라운권능이있사오니세상을깨어나가는이제단되게하시고그러한모든세계선교사님들과또한교회들과또한우리모든주의주님들이될수있도록그신의와능력으로함께하여주옵소서목자님의이생명의말씀책자가전세계곳곳에전해질때에많은이들을듣고보며구원으로생명으로이르게하시고또한많은주인종들이참진리를배우며가르칠수있게하여주옵소서참을깨우치고깨달으며아버지내가이말씀을왜이제듣고알았는가그러나이제라도들었으니이말씀대로나도변화되고나도이런말씀을가르치리라하는많은전세계주인종들로변화되어질수있도록이복음으로깨우치고깨닫고하나되어지는많은교회들과주인종들로나올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소서아버지또한많은사람들이구원으로생명으로이룰수있게하여주옵소서이제또한베네수엘라집회가있습니다아버지이렇게주의종님들이손수건집회를나아갈때에놀라운치료의역사들로영광을올려받으시고말씀의권세로함께하여주옵시며만나는영혼들마다이말씀으로변화되어지고눈물흘리며기뻐하며감사하게하시고많은주의종님들이내가아버지라며참뜻을알지못하여사건이었노라고고백하며이젠참선한목자가되리라참아버지의기뻐하시는참정도로나오리라고백하는주의종들과참야보자변화되는양떼들이되고이방인들도구원에이룰수있는모든집회들로이루게하여주옵소서그신권능으로보장하여주옵소서전세계의우리선교사님들위해주의종들을위해또한교회대표들위해능력으로은혜로만함께하여주옵소서초대교회는스테반집사빌립집사도권능을행하였는데주여우리전세계곳곳에꼭주의종이아니란다할지라도성도로서교회를야보자또한감당하며일어나가는교회대표들이있습니다그들위해도능력으로보장하여주옵소서성령의감화감동충만함으로만함께하여주옵소서오직말씀의권세로말씀을잘가르치며영혼들을아버지신방할때에또한만나는많은사람들에게참을전하며아버지또한모든대화속에성령의감동함속에이루게하여주옵소서또한영혼들의문제를해결하게하여주옵소서치료하고응답하고문제해결할때에많은죽어가는영혼들의구원으로생명으로이룰수있사오니이와같은권능의역사들이이와같은능력으로우리지교회들이풍성한열매를맺게하여주옵소서주의종님들선교사님들또한아버지교회일꾼들이이렇게아버지의크신능력으로사역하여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며 더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이제는 아버지 치유 집회들을 이룰 때에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치료의 역사들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에서도 아버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종들이 깨어지고 없어지며 아버지 변화를 나올 것이며 또한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 되어진 역사들로 이룰 것이며 교회들에게도 참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도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받고자 응답받고자 모여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색 질병들이 아버지 치료받게 하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으로 축복의 역사들로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만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일꾼들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출장들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또한 뜻하시는 바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에 어느 곳이든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옵나니 어떠한 또한 핍박이 있는 곳이요 어떠한 오지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이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또한 저와 이 성결의 복음의 사역들로 풍성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민족이 다르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시사 영혼들의 심령을 반하시옵고 또한 치료의 역사들로 함께하시옵나니 이러한 크신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전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자님께서는 그렇게 외성회를 통하여서 어느 민족이 다른 곳 위에 또한 아버지 그 집회들을 통하여 주변 나라들 전세계 이리는 우리 아버지 영적 장술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됨이 없도록 이제 모든 권능의 사역들 선수군 집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령 아버지 앞에 만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모든 뜻들 세계 선교를 장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치하는 원장님,做祷告.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원장님, 아버지 하나님, 원장님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이 단일 철야에 나오기만 해도 이렇게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 철야에 나와서 원장님 얼굴을 뵈며 또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또 원장님께서 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기도해 줄 때마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그 수고롭고 힘들고 지친 몸들이 피곤함들이 사라지고 또 마음에 아버지의 촉촉한 은혜가 임하니 우리가 원장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에 충만함을 입어서 또 내일도 사모하고 모레도 사모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원장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속에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원장님의 그 수고가 아버지나 그 눈물이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눈물과 수고를 내가 잘 아노라 하시며 아버지 신령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신속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원장님에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원장님 또 아버지 입맛도 돋궈주시고 생기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뜻 또 아버지 항상 고백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칼렉과 같은 자가 되겠다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장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들 또 아버지께서 더 섭리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攻耶利哥城，耶利哥，耶利哥。约书亚攻耶利哥城，耶利哥。叫声吹响，城墙就塌陷。看哪，要向基甸百姓宣告，有一人名叫约书亚，他是一位大能勇士。
与耶利哥的战争中场师约书亚攻耶利哥城，耶利哥，耶利哥。约书亚攻耶利哥城，耶利哥。脚声吹响，城墙就塌陷。按照神令绕城十三圈，祭祀边吹边走边吹叫时，众目百姓要大声呼喊：“耶和华交在你手中。”颂赞约书亚攻耶利哥城，耶利哥，耶利哥。约书亚攻耶利哥城，耶利哥。叫声吹起，城墙就塌陷。我们为圣殿做祷告。그주님에대한열정과사랑이뜨거워져서이제그런발걸음과그런신앙으로세루살렘까지직진해나가는성도들만될수있도록주여그런우리가운데큰도약이되어지는이성전이전이될것이없나니형통함으로온전함으로함께하여주옵시며일하는일꾼들에게도지혜문철과총명함으로성령의감화감동충만함으로함께하시며아버지또한세상업체들과또한세상사람들과일을또한이루어나갈때에도그들에게도지혜주시며우리와잘협력하여서모든것들을협조하며도와감이하나되어져서아버지의크신영광을마음껏이루어나갈수있게하여주옵소서또한우리성도님들도이기다림의시간들이더믿음과사모함이되고변화가되어져서아버지님께서우리에게그렇게도말씀하신대성전을이루어드리는아름답고깨끗한마음심령들로이시간변화되어줄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소서아버지우리가운데대성전의사명을주신바이는바로성결하고깨끗한영혼들이주를사랑하여찬양하고예배하는성전그런영혼들이새예루살렘을침노하는영혼들이모인곳또한그렇게이룬영혼들로구원의방주를이루어전세계곳곳에아버지영광을드러내고이대성전은새예루살렘의아름다움이가득함이며또한아버지하나님께서인간경쟁을승리로이끄신그상징물이되어져서많은크리스찬들도또이방인들도하나님은실패하셨다할수없는주님이실패하셨다할수없는참구원과생명으로이끄신아버지하나님께영광돌려나가는대성전의의미입니다그러기위해서우리가더변화되기를그리도말씀하신바그런아름다운영혼들로또변화되고깨워질수있는우리모두가될수있도록이시간도아버지다짐하고다짐하옵나니그런능력으로은혜로함께없어서그런성도들이라면서우리의입술가운데거친말이있어야겠는지요불평불만이있어야겠는지요아니면내생각내뜻에맞지아니하면이렇게저렇게논하며옳다그러다시시비비하는욥과욥의친구들과같아야겠는지요결코이러한모습들이없어야아버지하나님께서우리에게아름다운성전의믿들로기뻐받으시사축복하실터인데주여우리의입술이변화되어지게하시며아니그것은곧입술을제어하는것뿐아니라우리의마음안에선과사랑믿음으로충만하게싸우니그런성도들로아버지또한영을사모하는성도들로기필코이루어서진정성전다운성전을우리의마음에이루고그렇게아버지께서원하시는대성전에합당한우리영혼들이될수있게하여주옵소서아버지우리모든성도들이또한우리모든일꾼들로변화되어지길원합니다또한앞서가는일꾼들위에도믿음의행군들로만이루길원합니다아버지하나님께서원하셨던아버지출애굽의또한여정속에서는처음에는모세의믿음과모세의행함으로권능으로이끌어나갔으나그러나가나안땅을침노하기위하여서는백성들의믿음이필요하고백성들이변화되어하기에1세대는아버지그가나안땅을보았어도들어갈수없었던안타까움을보나이다그러나연단의때를잘승리한2세대는그들의입술과믿음을지켜가나안땅의주인이되었던것처럼우리모두도그렇게변화되어져야겠싸우니역사하시고또앞서가는일꾼들은이여호수아의말씀에순종하여그요단의그강한범람하는요단강에도법궤를메고아버지그물에들어갔었던이런제사장들과같은믿음을갖는일꾼들이되게하여주옵소서장로님들이그리하게하여주옵소서우리건축위원들이그리하게하여주옵소서교회머리된일꾼들이이러한믿음으로또한우리의족들이그러한성결함으로나와질때에아버지하나님께서는응답하시옵나니아버지하나님께서왜요단강의흐름을멈추시고건너라하지않으셨는지요그것은믿음이아니기까당깁니다아버지모세의믿음으로또이렇게홍해를갈랐을때야마른땅으로건너
기억이 하셨으나 이제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람하는 요단 강에 그렇게 발을 내디딜 때 아버지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이런 일꾼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을 위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현실에 아버지 또한 우리가 불평이나 또한 현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우심을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 또한 선한 이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로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며 그런 일들로 만나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며 또한 이렇게 저렇게 도착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로 만나지며 연결되고 하나 되어 마지막 때를 이뤄나가며 모든 성전이 아름답게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름다운 설계를 이루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제 설계하며 또 허가를 받고 공사를 이뤄나가는 그 여정들 그 과정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룰 수 없으며 사람이 이루는 것은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나 아버지가 이끄시면 탄탄하며 모든 것이 안전하며 형통할 것이 없나니 이러한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렸던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의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음을 이후의 시간들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전을 이전한 후 떠난 영혼들도 돌아오며 또한 큰 붕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제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권능과 그 영광을 높여나갈 때에 많은 영혼들로 구원하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만나고 체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 없나니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성전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잔조도 또 성전 애물도 건축 애물도 또 성물들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종님들 많은 주의종님들 기한재단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또 목자의 소중한 양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종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참으로 불같이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영혼들 그 마음에 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혼들을 살찌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영혼들을 살찌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이 문제없이 참으로 실마음과 푸른 처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종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받아서 교회에 힘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또 소 되고 또 아버지는 낙심된 자들 또 열심히 신방하고 구제로 또 함께하는 축복받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족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각 분야 분야 속에서 꼭 필요한 아버지 이러한 또 충성된 교회의 발전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우리 내집파들 늘 아버지 자신의 이 아버지의 달란트들을 개발하여서 있는 분야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의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 또 각 기관장 선교회 연합회 총연합회 일꾼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자로서의 아버지 영혼들을 갈무리할 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일꾼들입니까. 아버지의 시간도 마음도 청성도 물질도 이렇게 다하여서 영혼들을 살피며 또 열심히 믿음을 심어주며 또 교회에 또 큰 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전도하여 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주교사님들도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교사님들의 그 수고가 하늘의 새같이 빛날 수 있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각자의 분야 분야의 사명자들이 또 꽃꽂이로 봉사하는 또 우리 꽃꽂이부의 이 아버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분야에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로부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민의 사명자들이 우리 당회장님과 한마음 한뜻되어서 충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들로 붕으로 이루겠습니까? 아버지 큰 생인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 우민통찬 찬매 찬매 赞美赞美，早上也赞美，白天也赞美，赞美赞美，晚上也赞美，感谢感谢，早上也感谢，白天也感谢，感谢感谢，晚上也感谢。喜乐喜乐，早上也喜乐，白天也喜乐，喜乐喜乐，晚上也喜乐。祷告祷告，早上也祷告，白天也祷告，祷告祷告，晚上也祷告。传道传道，早上也传道，白天也传道，传道传道，晚上也传道，传道传道，早上也传道，白天也传道，传道传道，晚上也传道。我们大家幸福吧，我们一同为各种礼拜做祷告。各种礼拜를위해서기도합니다。아버지하나님주일대예배저녁예배또아버지는수요예배금요철아우리의아버지는각종예배에또말씀을증거하시는우리당회장님과또우리올령목사님의말씀을듣습니다또아버지우리많은주의종들의설교를듣습니다아버지의마음과뜻과정성을다하여준비하여말씀을전하실때말씀을준비하실때도밝은영감속에또예화나비유모든것들아버지께서영감로밝은영감가운데우리성도님들에게생명과믿음과소망이내는그런말씀들을증거하셔서많은영혼들을살리고충만케할수있는그런말씀들이되게하여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또예배순서를담당하는우리사회자나대표기도자한분한분마다우리아버지께서함께하사모두에게성령의감동함으로충만함으로또아버지하나님설교자들에게또아버지의영감을더할수있는그런감동을더할수있는기도자와대표기도자와또사회자가될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그영역에있습니다또하여찬양예배또아버지하나님하여기도회가있습니다아버지께서모든것들받으시었고또아버지하나님인도하는모든분들에게또아버지하나님기도하며잘준비하여서은혜되고생명을낳는그런구역예배와하여기도회가될수있도록아버지하나님역사여주시옵소서그리하여서우리만민의이성전은또만민의단은너무나도소중한단입니다아버지우리사랑하는목자님께서얼마나우리에게아버지께서기뻐하신예배가무엇인지또아버지께서서받으시는예배와찬양과기도가무엇인지또우리가성전에올때어떻게의상을입어야하고어떤마음으로준비해야되는지너무나도밝히알려주셨습니다복받는길을너무나도정확하게알려주셨습니다그러니우리만민의성도님들이렇게순종하여서아버지하나님예배를통하여서우리가날로날로우리아버지의형상을회복해갈수있으니얼마나감사한지요감사감사를드립니다영광받아주시옵소서감사를드렸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가족복음화를위해서기도하겠습니다成就家庭福音化做祷告이시간도우리만민의성도님들가족복음화를위해서기도합니다전국전세계많은만민의성도님들복음화되지못한가족들이있습니까아버지는내가아버지하나님아버지는내자녀요내남편요내아내요내아버지하나님형제들이요자매들이요나가또한직장동료들나가서지인들얼마나많은이들이있습니까아버지우리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이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그 빛을 따라서 어둠들이 물러갈 것이고 마음 문들이 열려 또 아버지 복음화가 이룰 것이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영원 사랑함도 또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여 정녕 우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마음껏 발하여서 영원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 많은 이들이 그 우리가 가정 복음화만 이루어도 우리 만민교회가 얼마나 부흥의 부흥을 이루겠나이까.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1月17号主日是秋收感恩节，我们为正道的主任牧师能够更加尽心尽意的准备。사랑의아버지하나님11월17일주일날은추수감사주일입니다아버지하나님말씀준비하여증거하시는당회장님대예배저녁예배친히함께하여주옵소서늘정성을다하여말씀을준비하여우리만민의성도님들에게이렇게생명수와같이우리의영혼을만족해하고아버지하나님이렇게우리마음을참으로평안하고참으로우리아버지살찌우게하고계시니얼마나감사한지요이렇게참인도자가계셔서생명의말씀으로양육해주시니너무나도감사를드립니다특별히저녁예배성찬예식을집례하십니다집례하시는당회장님성령의감동감화로은혜롭게감동함속에인도케하여주옵시고아버지배종하시는모든분들에게도은혜를더하여주옵소서특별히아버지하나님이추수감사절또이성찬예식을준비하는성내부에도함께하여주옵시고아버지단장식을꾸미는우리여성교회에도많은수고를이룹니다또찬조로함께동참한각성교회에도아버지께서축복하여주옵시고또아버지의단장식을위해서또우리가여성교회에서시장을보고또여러가지또준비를할때형통함으로또여러가지많은간증들이있습니다아버지하나님이와같은준비를이룰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가는곳곳에도우리가꼭필요한또과실이나또아버지열매들을또구입할수있도록도와주옵시고또저러면가계이지만좋은상품을구입할수있는이런길도열어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감사합니다이렇게우리아버지하나님만민을사랑하신아버지하나님이렇게우리가이추수감사주일에한해동안에우리에게영육간에풍성한열매를거두게하신아버지감사합니다아버지씨와먹을양식을주셔서때를따라서이렇게우리에게부족됨이없도록채워주시고먹고입고또아버지쓰는데생활하는데또아버지앞에드려지는데아버지우리가한해동안도부족됨이없도록아버지께서채워주셔서옵나니너무나도감사를드립니다하옵나니이제의추수감사주일을통해서아버지앞에더감사의향을올려드릴수있는우리모두가되어질수있도록아버지하나님이역사여주옵소서그과실도또특산품의열매가있는가하면그렇지않은걸볼수가있습니다우리한사람한사람도한해를돌아보며우리가아버지앞에얼마만큼의열매를맺었는지하나하나돌아보면서부족한모습들은한주간도마음을다하여준비하여이룰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감사를드리옵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옵나이다아멘11월18일11월18일까지为止由委内瑞拉宣教出差李美金牧师是讲师，我们一同为此做祷告。베네수엘라출장이있습니다11월18일부터11월30일까지입니다강사님은임경목사님이십니다목회자세미나와손수건치유성의교회집회가있습니다아버지하나님가시는곳곳마다말씀의권세를더하여주옵시고또불을토여는말씀을통해서많은이들이통해자복의은혜가임하게하시고나아가우리아버지의손수건의치유성의를통하여무수한영혼들이치료받고또문제해결받고아버지하나님영광을크게나타낼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아버지여또이모든일정가운데우리아버지께서함께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통역하시는우리장지연자매님아버지통역도성령의감동함속에강사님과하나되어서성령의감동감화속에통역할수있도록그래서듣는이로하금더은혜가되고더깨우침이되어지고더아버지하나님많은이들이통역을통해서라도강사님의그마음이전달되어질수있도록주여도와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감
감사합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현지에서 또 이 성회를 준비하는 장정현 목사님과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또 일꾼들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할 때 또 홍보와 이런 모양 저 모양 현수막 포스트 또 전단지 페이스북과 또 SNS를 통하여서 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원수막 여둠에 방해하는 것들 다 물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장팀들이 각자의 사명을 성령의 감동함 속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특성으로 서승원 창양 선교사님과 또 방송으로 우리 마장노님 함께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입국 또 날씨 건강 안전 등도 아버지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4일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明天有高考, 我们为我们学生 能够冷静平静的好好的考试，我们一同做祷告。감사합니다이시간도또내일수능이있습니다우리만민의학생들또수능에응하는학생들남은시간도또오늘이밤도평안하게참된힘을얻을수있도록우리주님품안에안겨평안한힘을누릴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그리하여서아버지하나님수능시험도최상의컨디션가운데또아버지하나님문제에긴장하지않고떨리지않도록도와주옵시며또마음의평안함으로함께하여주옵소서정답을기록할때도정확하게기록하게하시고실수하지않도록아버지께서도와주시고함께하여주옵소서수시정시또취업면접시에도또면접관들의그아버지하나님마음에맞는또그물음에맞는적절한답을함으로인하여서아버지하나님좋은결과로아버지앞에영광돌릴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남은이아버지하나님정시실기시험도잘볼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음악이나또아버지하나님영상또미술각재능들또아버지와같이또준비하는실기시험도잘준비하여서잘볼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원하는직장에도잘들어갈수있도록또한 입사한후에도직장생활도잘적응할수있는우리고3학생들될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감사를드렸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마무리기도와드린헌금做结束祷告为先生的奉献金做祷告감사합니다이시간도우리사랑하는성도님들이렇게충만한가운데기도할수있도록은혜주심에감사합니다믿고구한것은받은줄로믿으라말씀하신바대로우리의강구가아버지께서받으시어응답으로함께하실줄을믿습니다돌아가는발걸음들한분한분들함께하시고집까지잘도착하시고평안한심이되어서내일한날도행복하게또맞이할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아버지하나님영광받아주옵시고이시간마음에소원이있어서귀한애물드립니다애물에친히안수하시고30배60배100배이상으로축복하여주옵소서아버지여영광받아주옵소서감사를드렸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당회장님기도받겠습니다接受主任牧师的祷告哈利路亚全能慈爱的父神感谢这一日的看顾感谢与我们同在的恩典求父此刻超越时空亲自按手在接受祷告的全世界的观众身上今天一天在父神面前若有不合乎的言行意念求父饶恕用主的宝血洗净感谢父神今天也让我们能够在圣灵感动充满当中献上了祷告所有的祈求都求父神迅速赐下应允与祝福求父赐下灵魂兴盛凡事兴盛的祝福出入蒙福借给许多人却不是借贷做手不作尾的祝福求父祝福是不能成的能成能成的成的更好此刻求父用圣灵的火来燃烧所有疼痛的部位用创造之上全能之光做工奉耶稣基督名斥责仇敌魔鬼撒旦以及所有疾病病菌软弱都退去所有绝症顽症流性疾病以及各种癌症艾滋病白血病脑溢血心脏病肺病胃病妇科病高血压低血压糖尿病皮肤病烧伤烫伤和所有炎症事故后遗症感冒全身酸痛流感甲状腺疾病也得以洁净
小儿麻痹中风关节炎腰椎间盘突出症也得到痊愈，腰痛头痛神经痛以及所有疼痛都消失，癫痫病自闭症抑郁症神经衰弱痴呆症等一切精神疾病也都退去，心里的黑暗都退去，心里领导平安与喜乐。阿爸父，是残疾的身体得以健全，所有麻痹得以释放，瘫子起来行走蹦跳，看不清的眼睛能看清，听不清的耳朵能听清，瞎子看见，聋子听见，哑巴开口说话。求父给不孕的赐下怀胎的祝福，使骨折愈合，叫死人复活，使坏死的神经和细胞再生。这一夜在睡眠当中，也求父彰显医治的作工，使得恢复健康。赐下坚固的信心，驱逐一切否定和疑惑的意念，并击退一切试探和患难，成就家庭福音化。阿爸父，求您赐给呼求祷告的能力，离弃罪恶，成为圣洁的能力。这一夜赐下平安，用圣灵的火源、天君天使、主火焰般的眼目，看顾保守所有神儿女们的家庭、职场、事业，使您的儿女们能迎接幸福充满的新的早晨。愿明天也充满喜乐与幸福，在凡事上荣耀父神。阿爸父神，感谢您，将一切荣耀归于您，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阿门。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나라와권세와영광이아버지께영원히있사옵나이다아멘